하고 이제 JIP 시티죠. 네. 공업 발전 다 떨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업을 이쪽에다가 네. 공업을 이쪽에다 짓고 발전소 두개 지어야겠네, 그러면은. 발전소 초반에 두개 지으면 좀 힘들지 않나? 네, 요번에 꼭 설정합시다. 처음부터 수력 발전소만 지어도 충분하다고요? 아예 다른 곳에다가 지워야 될것 같은데. 물을 갖다가 여기다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여기다가 수력 발전소. 물 펌프는 한 개만 짓고, 아, 수자원 모자르는 거 확인하고 지으라고요? 돈이 부족하다고? 여기다가 일단은 네, 주택가를 지을게요. 주택가랑 상업지를 네, 쭉 만들고요. 여기 이쪽에다가는 이제 그 뭐냐 공장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도 물을 갖다가 됐어. 이렇게 해주고, 복지가 강하면 도시가 망하니 경찰서, 소방서, 학교는 다 무시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예 짓지 않을게요. 이거 연결해야 돼요, 이거? 잠깐만, 여기 지금 주택단지랑 상업단지 만들잖아요. 네, 주택단지, 상업단지 만들고 여기 지금 공업 만들려고 하는데, 공업시설들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랑 도로 연결해야 돼요? 알아서 걸어가면 되지, 씨, 귀찮게. 비포장 도로는 안 다니다 보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네, 그냥 걸어 다니면 되지, 굳이 귀찮게 하는 거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멀게 지을 필요 없다고요? 아, 실수했어요.
네, 너무 멀게 지었네. 떨어져서 지어야 된다며요. 근데 너무 떨어뜨렸나? 너무 떨어뜨렸나? 아니 이 정도는 떨어뜨려줘야죠. 떨어뜨려주려면은 자 네 칸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지하철 뚫으면은 금방이에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이렇게 4-5시간 걸리는데요. 여기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니까. 공장으로 출근하는 거라면은 저는 공장 주변에 있진 않겠습니다.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공장이면은 네. 그렇지 않나요? 언제나 솔직한 대답을 하지 않는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 자기 합리화가 쩐다고요. 맞는 말 들으니까 또 이제 또 다들 흥분하셨네. 자, 요렇게. 아, 완벽해! 고속도로를 만들자고요? 터널? 터널을 어떻게 만들어요? 터널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언덕이 낮아가지고 네 불규칙하다고? 호호 뚫렸네. 아 이거 좀 빨리 말씀해주시지. 아 참 돈만 괜히 썼잖아. 아 이거 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세금으로 짜내야겠네 이제. 개돼지들 세금 빨리 짜내야겠네 이거. 안되겠네 이거. 네 개돼지들 세금 빠르게 짜내도록 합시다. 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여덟 개, 됐어. 돈을 짜낸다는 거죠, 돈. 나 미관을 위해서, 내 미관을 위해서 이번에 다 푸셔. 지금까지 몇 개의 도시를 말아먹으셨죠? 좀 많이 말아먹었네요. 네. 아씨. 좋아. 내일 뭐할 거냐고요? 내일이요? 어? 이거 뭐야? 필요 없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직업 PD요. BJ라고. 직업 PD입니다. 전력선 그렇게 지을 필요 없다고요? 물펌프 하나 만들게요. 아이고 씨, 실수했다. 아씨, 뭐 하는 거야? 제기. 됐어, 이제 시간 풀게요. 네, 시간 풀고. 그래. 아, 나중을 위해서 미리미리 지어놓은 겁니다. 이거 나중을 위해서 미리미리 지어놓은 거예요, 세 개. 이제 될것 같은데? 왜 안 지워지지? 왜 안 지워요? 안 울리는데요? 와무야, 어서 도시개발 열심히 해서 와이프 얻어보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왜 안 찍은데? 내가 뭐 잘못했나? 수도 연결은 짓고 나서 연결하면 되잖아요. 뭐 어디다 수도 연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수도 연결할 때 없잖아요. 뭐야 이거 왜 안 만들어 애들이?
뭐지? 공장하고 주택지하고 너무 멀다고요? 아니 멀리 떨어뜨려서 지어놓으라고 해가지고 멀리 떨어서 지어놓으니까 이번엔 또 너무 멀다고 그러고 아니, 그래가지고 터널도 만들어줬어요. 공해가 심해서 공장은 부산, 주택지는 서울에다 짓습니다. 네, 그래야죠. 얼마나 걸린다고, 씨. 용기리님이 한계를 후회하였습니다. 머리 쓰는 게임은 무리입니다. 태양의 시대 투나합시다. 네? 유베베님 쿠키하니 감사합니다. 리티큘레이팅 스플라인스. 다시 만듭시다. 다시 만들게요. JIPCT 다시 한 번만 만들겠습니다. 무적 LG 트윈스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빨리 LG 트윈스 본부장 지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하나 고장 지어야죠. 하나 고장. 네. 이거 깰수 있나요? 깨도록 노력해봐야죠. 용기리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프로방송인답게 켜놓은 약속 지키시는 거죠? 네? 이거 켜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좋은데? 여기다가 하나 만들까요?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일단은 이제 공장 만들고 이쪽에다 주택가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좋다. 아, 뭐야, 이거! 깎으니까 또 이런 게 나오네. 아씨. 깎지 말아야겠다. 산 깎으니까 물이 나와. 어떻게 된 게. 이분은 포세이든이냐고요? 자, 용비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침 7시에 모닝콜 부탁드립니다. 네, 요베베님 쿠키한게 감사합니다. 아침 7시에 어떻게 모닝콜을 해줘요? 제가 저 그때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발전소. 뭐야, 산에 공업단지 짓고 강가 근처 거주단지 그 틈새에 하네? 일주일, 무슨 일주일을 쉬고 와요? 제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 계획은 이래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다가 공업단지를 만들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공업단지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공업단지를 만들 겁니다. 공업단지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발전소 만들고 이쪽에다가 아니 결국 계속 내 공업단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공업단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고. 네, 폴리밤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력발전소 하나 더 지어줍시다. 물. 네. 콜라밤님님 안녕하세요. 교통체증 장난 아니건 말건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제가 다닐 것도 아닌데. 자. 이번에는 주택을 지어줘야겠죠? 부금이라도 신나게 테란 원 부금 틀어주면 안 되냐고요? 아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심시티 1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00은 파일조입니다. 파일조. 주택단지도 이렇게 4장 4개씩 4개씩. 아까 전에 심시티 1 하다가 심시티 2000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파일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딨냐. 요정도씩. 자, 요정도면 되겠죠? 요정도면 된 것 같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되게 깔끔해요, 지금. 도시 구획이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여기다 상업단지.
울트라 100% 당연히 만들죠. 아, 그 정도도 제가 안 할 것 같습니까? 아, 참 너무하시네. 이 와무를 뭘로 보시고. 아, 여기 깎아. 안 할 것 같다고요? 아, 너무하시네. 좋아. 요 정도까지 만들었고요. 만들고 와, 딱이다. 딱이에요. 좋아. 진짜 딱이다. 이제 파이프 말고 물 펌프 그렇지. 여기다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죠? 여러분들 더 만들 거 없죠? 이제 더 건들 거 없죠?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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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렇게. 네? 이렇게 지어놔야지. 네. 이렇게 지어놔야지 더 그거래요. 빨리 발전한대요. 이렇게 지어놔야지 더 빨리 발전한다는데. 이것도 내 조언 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자, 여기도 미리 다 깔아놓읍시다. 됐다. 네, 알고 있어요. 전력선 건물 자체가 전력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야지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저런 식으로 길 쫙 이렇게 그 뭐냐 전력선을 일자로 쫙 만들어줘야지 좀 더 전력 공급이 빨리 돼가지고 빨리 발전한대요. 결국 이게 다 사라지기는 하는데, 네, 이렇게 해야지 발전이 빨리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괜히 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만 해놓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일자로 지어놓으면은 만들어놓는데 지어놓으면은 빨리 발전이 빨리 된대요. 이렇게 일자로 여기만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발전돼가지고 이어지는데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놓으면 알아서 빠르게 발전한다는데. 영역 하나만 관통해도 된다고요? 이번엔 도시 언제 불태워요? 네? 불 안 태우는데요? 한번 볼까? 와, 물 부족한 거 보소. 물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거? 생각보다?
이거 봐, 하나로 안 돼. 역시 펌프 하나로는 어림도 없어. 선 하나로는 어림도 없네요. 역시. 아이고 씨, 실수했다. 물 펌프. 처음에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요? 연결 다 돼 있는데? 이거 봐요, 안 되잖아요, 지금. 연결 지금 돼 있는데, 연결 돼 있는 건데, 여기까지밖에 안 차잖아요. 이 물펌프는 제가 원래 안 넣으려고 했었어요. 필요하면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와, 그래도 부족하네. 물펌프 두 개나 넣었는데. 네. 여기서 연결을 할까? 와, 그래도 부족하네. 아니, 물펌프 많이 만들어야 되네요. 보니까 물펌프가 많이 필요하네. 아버님, 오늘 저녁은 무슨 게임 하시나요? 생각 좀 해보려고요. 어, 뭐야, 이거 왜 못 만들어? 뭐지? 오케이, 다 연결됐다. 좋아, 다 연결됐고요. 경찰서랑 이런 거 진짜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미소녀 많이 나오는 걸로 해달라고요? 네. 자, 지금 집이 좀 모자르다고 하네요. 집을 좀 지어줍시다. 집에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자경단을 믿으세요. 시민들이 아시면 알아서 방법대로 운영하겠죠. 그런가요? 됐고, 공장을 더 지어달라고 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력발전, 이거 수력발전 댐 있잖아요. 이거는 무한인가요? 이것도 수명 있나? 무한이에요? 와, 이제야, 네.
이제야 뭔가 좀 구색이 좀 갖춰지는 것 같아요. 오, 나쁘지 않아. 좀 뭔가 되는 것 같아. 오, 좋아, 좋아.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요. 뭔가 막 갖춰지고 있어. 이제 좀 해조선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요? 공장이 모자라요? 그러게요. 공장 더 올려줍시다. 공장이 필요하다고 하네. 계속 지워줘. 자, 물만 좀 빨리 추가를 해줍시다. 뭘 됐지? 물펌프. 됐다. 뚜르륵 뚜르륵 소리라도 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어? 또 주거가 부족하네? 상업은 있으나 마나네. 이거 완전 공장하고 주택만 바라는 거 보니까 진짜 일만하는 노동자들 같은데. 이거 개성공단이야? 개성공단이야? 왜 상업이 필요가 없지? 일만하고 들어가서 자고 일만하고 들어가서 자고 그러나? 지금 내 BGM 되게 좋은데요? 계속 그냥 풀어. 개성공단인가봐요 여기. 어떻게 놀 생각을 안해 애들이. 일하고 공장에 미쳐가지고 공장이랑 내 주택만 막 바라고 있네요. 마무야, 여자친구 핑거팁 좀 불러봐. 네? 왜 갑자기 그거를. 파이프 좀 연결 좀 해주고요. 파이프 연결만 좀 해주고 제가 원하신다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좋아. 다 된 것 같고. 아무 최신 노래에 약합니다. 네? 물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물 살짝 부족한 것 같죠, 지금? 여기 연결 더 해줍시다. 됐어. 이러면 물이 다 공급이 되겠지? 검색하고 내일쯤 불러준다고요? 핑거팁 어떻게 시작하더라? 쿠키샵 웃음소리 내달라고요? 아, 그놈의 쿠키샵 웃음소리. 그렇게 듣고 싶으세요? 쿠키샵 웃음소리죠. 초등학교 전문 교육기관 이거 하나 설치해줄게요. 초등학교는 그냥 교육할 필요 없고. 쿠키 몇 개 섹시 댄스 추나요? 네? 섹시 댄스는 안 춥니다, 제가. 무슨 노래 들려드릴까요? 제가 노래 들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여자친구 핑거팁 들려달라고 하셨나? 아 부끄러운데 또 용리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게임이 루즈하니 카드녀서 들려주세요. 네? 카드녀서 들려달라고요? 홍원지으라고요? 알겠습니다. 홍원 대공원 카드녀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휴식공간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무의 명곡 얼음별 아니면 구공탄? 뽀글뽀글뽀글뽀글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잘 만나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짭짭 후루룩짭짭 맛 좋은 라면 가루가루 고춧가루 공장을 더 필요로 하는데 지금 공장 지을만한 데가 없네요. 어디다 짓지? 후루룩짭짭 할 때 현울림 제대로 해야지. 하 이렇게 지키는 게 많아 이거. 그러면은 제가 쭈니님 미래의 남편 모습 어떠세요? 네? 미래의 남편 모습이라고요? 여기다가도 일단은 공장 하나 지어주도록 합시다. 공장 지어주고 쭈니님하고 진도 어디까지 뺐나요? 네? 많이 못 뺐어요. 좋아. 전 도시개발 못하는 사람 싫어해요. 네? 아 참 도시개발 못한다고 차였습니다 여러분들. 도시개발 못한다고 차였어요. 와영 도시개발하고 장가가자. 네 그래야죠.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연결해. 이제 공항 만들자고요? 공항?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항 한번 만들자. 어? 한국밖에 못하는데요? 공항, 저 공항 만들고 싶어요, 저는. 저는 공항 만들고 싶습니다. 잠깐만, 물 좀 연결해야지. 아, 이거 부족하네, 계속, 물이. 물이 좀 많이 부족하네. 자, 파이프. 물 좀 박아줍시다. 됐어. 공항 만들면 새도시 가기라고요? 아니요, 이번에는 내 화재 막을 화재 막을 자신 있습니다. 화재 막을 자신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어야지 이 게임을 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시련을 뛰어넘어야지 아 내가 이 게임을 클리어 했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간저 지어주고요. 아니 어떻게 그거 한 방에 그냥 도시가 초토화가 돼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진짜. 파이프 뭐야 왜 이렇게 부족해. 물이 이렇게 부족해. 물 다 연결해. 요비비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10분 뒤 화재가 일어난 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네, 요베베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공장 지어 물 건너서 만들라고요? 알겠습니다. 물 건너서 만들게요. 오! 뭐야 이거. 잠깐만, 전기가 공급이 안 돼? 전기 공급이 안 되는데요? 큰일 났네. 여기다 좀 더 물을 만들어야겠다. 게임 끝나면 팝콘 TV 하냐고요? 아니요. 여기다 물을 쫙 만들어서 흐르게 합시다. 저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아야겠죠? 킥킥킥. 막아줘야겠어? 머리 안 아픈가요? 네, 머리는 안 아프고요. 눈이 지금 살짝 아프네요. 언덕에 물 안 만들어도 돼요? 아, 그런가요? 언덕에 물 안 만들어도 되나 보네. 자, 이렇게. 스타 한다고요? 저땜 터트려가지고 수개로 도시 사람들 좀 죽이죠. 아니 지금 열심히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 잘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거 왜 죽입니까 도대체. 이게 남의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을 이제 더 지어야겠네요. 주거지역 좀 지어줍시다. 주거지역을 요렇게. 컷 지어줄게요. 용비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왕후님 낮에 뭐 하시길래 벌써 주무세요? 일도 안 하면서. 네? 이상하게 제가 체력이 별로 없나 봅니다. 체력이 별로 없나 봐요. 늙어서 그런가? 네, 요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그렇죠. 계속 짓고 파이프 연결해 줘야겠죠. 됐어. 제가 언제 그랬어요? 무슨 그때부터 방종각입니까? 아 참. 군대 가가지고, 네, 군대 가가지고 힘 다시 올리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딨냐? 파이프 연결 쭉 해줍시다. 오, 물이 이제 괜찮군. 다 흐르는군. 군대 가서 힘 올린다. 고문관 학정. 아니야, 공장 지금 더 지으면 안 되겠다. 공장 더 짓지 말고. 주거지역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죠. 주거지역이나 더 만들어줍시다. 지금 도시개발 잘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도시개발 되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 1등급 도시 아닙니까? 서울이나 도쿄 막 이런데랑 비교해도 네, 손색이 없을만한 그런 것 같은데.
주거지 더 지으라고요? 네, 주거지를 더 지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낮아지는 지형으로. 와! 괜찮아, 괜찮아. 뭐 저 정도 피해야 충분히 복구되죠. 괜찮아요. 아니, 지형을 넓혀야죠. 여기 지금 다 찼잖아요. 방종각이 아니고, 네, 지형이 없으니까 지형만 뭐냐 평평하게 다져가지고. 네, 평평하게 다져서 이제 여기다가 지어줘야겠죠. 아, 여기 완전 물이었네. 조심해야겠다. 자, 좀 빠르게 진행해 줍시다. 돈이 없네. 여기 깎아다. 아니, 산 위에다 짓던가 중턱에다 짓던가 하면 되지. 저는 완벽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네,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완벽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딱 각 맞춰가지고 각이 살아있게 이렇게 각이 살아있어야죠. 나 여기다 상업지요. 여기다 상 초보들이 각 맞추다가 게임 망치지. 네? 일부러 달림동대 안 짓는 거라고요? 자, 이쯤에, 아, 이쯤에다가 이렇게. 상업지구 지어주고요. 물 펌프. 뭔 또 정치색이 심해요. 자, 도로 연결해주고요. 도로 연결해주고. 오케이. 좋아. 완벽한 각을 맞췄어. 좋아. 아, 좋아! 딱이야! 이렇게 각을 맞춰야지. 응? 됐어. 파이프로 갔다가 물 좀 연결을 해줄게요. 아, 아주 좋군. 맞춰. 어, 딱딱 아주 잘 맞아. 좋아, 좋아. 두 시간 전에 비하면은 장족의 발전이에요? 당연하죠. 저는 매 순간순간이, 네, 진화에, 진화를 하고 있어. 제, 매 순간순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하고 다시는 안 할 게임 아닙니까? 네? 또 할까요?
또 하기 원하신다면은 저는 당연히 하죠. 산 깎아줍시다. 계속 산 깎고 여기는 8칸으로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요. 언니 오늘따라 인싸같이 생기셨어요. 네? 원래 저 원래 인싸였습니다. 쭈니님이랑 노는 인싸. 쭈니님 만나면 뱀빵 좀 날려달라고요? 왜죠? 왜 갑자기? 저 주말에 여자랑 약속 잡았다고요? 헐, 말도 안 돼. 뭐야, 대두대는 대기오염? 대두가 되고 있대요. 소두는 없나? 좋아, 좋아. 엄마인가? 엄마냐고요? 헐. 여러분들이 저런 개그를 하실 줄 몰랐다. 좀 실망입니다. 완벽해. 증세 없는 복지 거의 실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증세 없이 지금 계속 달리고 있죠? 달리고 있는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충분히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네. 쭈니님 마음은 배빵 좀 때려주세요. 네? 갑자기 왜 제 배빵을. 자, 이제 경찰서 하나 지어주도록 합시다. 경찰서 하나 지어주고요. 저같이 선량한 PD의 배빵을 왜 하시려고. 경찰서를 여기다가, 그리고 소방서도 하나 지어줍시다. 소방서를 여기다 진짜. 뭐야, 도시 가장자리에는 이것을 설치할 수 없다고? 아, 이거 괜히 만들었네, 씨. 오, 뭐야. 됐어. 메꿨고. 주인님, 아모라 합방 공포게임 갑시다. 어디냐. 소방서 지어주고요. 이 게임 홍수도 있어요? 홍수도 일어나요? 병원도 하나 지어줍시다. 어? 다 요구하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개돼지들이 이거. 해달라는 게 많아, 이거. 개돼지들이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물이 부족하군. 지금 시청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시청자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제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연결해.
됐다. 마모님도 많이 능숙해지셨네요. 돌려깎기도 하고. 돌려깎기가 뭐죠? 자, 여기다가 도로를 두 줄 설치해줍시다. 도로 두 줄 설치해줄게요. 좋아. 오, 이 정도면 잘 만든 것 같아. 뭐, 완벽한 도시를 만들기,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공원도 하나씩 설치해주세요. 장난 아니죠? 아, 언니 새벽 되니까 더 야해진 것 같다고요? 와, 지금 잠깐 봅시다. 어느 정도 성장했나? 아직 지어야 될 곳이 많구만. 이제 저 잘하죠?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초등학생 교육기간을 요구하고 있네요. 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려나. 지을만한 자리가 물펌프를 갖다가 여기다 지어주고요. 요거를 부숴줍시다. 하나. 오오오! 아니, 네? 아니요, 무슨 누군가 왜 잡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펌프 하나만 더 설치해줍시다. 물펌프 하나 더 설치해주고 파이프 연결해. 물 공급 안 되고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컷컷컷 공급해줘야겠죠. 공급 다 되는 것 같고 이제. 와무 쟤 왜 안 오냐. 오, 공항 생겼어 드디어. 오케이 공항 생겼고요. 공항 하나 박아주도록 합시다. 어디다 박을까. 공항 받기 전에, 네, 그 낮아지는 지형 해가지고 좀 더 평탄하게 만들어 줄게요. 지형을. 좋아. 아, 진짜요? 2000 할 줄 알면 도시 시뮬 최신작인 시티즈 스카이라인까지 다 할 수 있다고요? 오, 이게 그렇게, 이게 정석인가 보네, 약간. 수학의 정석처럼, 네. 도시를 가꾸는데 정성인 것 같습니다. 오, 좋아. 많이 깎았어. 다행히도 블랙홀이 없군. 이런 블랙홀이 있으면은 정말 귀찮아지죠. 속도 올려. 심시티 켜낭이지? 켜낭 아니에요. 심시티 왕이 어딨다고 켜낭을 합니까? 와, 수력발전소가 사기네. 수력발전소 있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네. 버스, 지하철, 기차 못해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런가요? 2000년도까지 운영하면 엔딩 맞이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럴까요? 공항 한번 지어보자. 와, 엄청 비싸다.
심시티 전문 PD로 평생 하게 하시려고. 좋아, 좋아. 자, 낮아지는 지형 해가지고 아니 뭐야 이거 씨. 아 너무하네 진짜. 진짜 너무하네. 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 게임 진짜 잔인하게 만들어 놨어요. 뭐만 하면 저렇게 터져버려. 씨. 이거 왜 안 만들어 그리고? 빨리 지으란 말이야! 만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어? 만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안 만드는 거야?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만. 아 진짜요? 3000부터는 토네이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귀찮나 보군요. 그래 됐어 됐어. 주거지역 더 만들어줍시다. 왜 이렇게 안 만들지? 왜 이렇게 안 만들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만들까? 뭔가 잘못됐나? 공항 만들라고 시켰는데 왜 안 만들죠? 왜 말을 안 듣지? 주거지역 근처에 공항 만들면은 내 구경거리도 되고 내 좋잖아요. 공항 크기 커야 돼요? 아 귀찮게 하네. 자 파괴 정리해줍시다. 공항 크기 커야 돼요? 시끄럽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 공세권 아니에요? 공세권? 공세권. 아니 아까 전에 공항 만들 때는 요거보다 더 작은 크기였는데 됐거든요? 이거보다 더 작은 크기로 만들었었어요. 아까 이거 지금 여기 4칸 4칸 만들었잖아요. 3칸 3칸이었나? 3칸 4칸이었나 만들었는데 되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정치인 하면 잘하겠다. 공세권이라는 단어도 만들고. 왜 안 만드는 거야 도대체? 오씨 짜증나게 하네 이거.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빨리 만들란 말이야. 아 진짜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 자식들. 이래가지고 개돼지들은 시켜도 일을 제대로 못하니. 프레지던트의 성격 나오네.
아, 왜 안 만들까 진짜? 왜 안 만들지? 내가 뭐 잘못했나? 상어권 근처 만들라고요? 상어권 근처를 만들라니? 상어권을 근처에 만들라는 얘기죠? 뭐야? 아니, 스모그야? 그런 건 상관없어. 저런 거 조금 일어난다고, 네.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튼튼한데, 저런 거 가지고 죽겠어. 그죠? 여러분들? 사람이 저런 거 가지고 죽으면은, 그건, 네, 죽을 운명이었던 겁니다. 사실 방사능도 그래요. 그런가요? 공항 아까 전에 제가 아까 만들었을 때 세 칸 네 칸으로 만들었는데 됐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권을 좀 만들어야 되나? 상권 만들어볼까? 물 공급이 안 돼도 일단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물 공급 같은 거 시켜놓지 않아도, 일단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물 공급을 해도 늦지 않죠. 그리고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네, 미리 저렇게 물 공급까지 해놨는데도 저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와, 땅 깎는 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 언제 다 밀어버리지?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답은 살스대첩이라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안 될까요? 해피엔딩으로? 자. 어딨냐. 낮아지는 지형. 잔에도 치우고 그러라고요? 알겠습니다. 뭐야? 아니 뭐냐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되네요 갑자기. 아니 공항 뭐 터트려야지 생기네 이거.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네, 잔해 때문에 안 만들어졌네요. 잔해 때문에. 잔해 왜 안 만들어진 건가? 잔해 때문에 그렇소. 아, 자네 때문인가? 네, 자네 때문입니다. 좋아. 주택 더 늘려야겠죠? 항공기 추락사고 생기기 전에, 네. 대비를 좀 해놔야겠죠? 뭐야, 이거 왜 또 연결이 안 돼 있어? 설마 이거 공급 정력, 전력이 부족한 거야? 아, 참. 이거 어쩔 수 없죠. 물을 갖다 좀 만들어 줍시다. 발전소.
수력발전소 만들어줘야겠죠? 뭐야, 돈 없어? 마모님, 개돼지들 사육 잘하고 있나요? 네, 아주 잘하고 있죠. 사육사 와무라고 불러주세요. 개돼지들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시켰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돼지들 성장 이 정도까지 했어요. 얼마나 밥 달라고 징징대던지. 핵발전소 짓자고요? 핵발전소? 잠깐만. 어우, 너무 비싸다. 핵전력은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고 효율적이며 가격이 싸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옵니다. 핵발전소 저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엄청 부족한 것도 아닌데. 오! 야, 어디 갔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 버텼어. 지진 가지고는, 네, 저한테 그렇게 큰 타격을 줄 수가 없죠. 네, 지진으로는 별로 타격 안 받습니다. 제가 워낙에 이제, 뭐냐, 잘 만들어놔가지고. 내진 설비를 잘 해놔가지고. 당할 일이 없습니다. 공유 문제 좀. 저리 가라. 저런 거 좀 먹어도 괜찮다니까. 재난 중에 UFO도 떠요? 그래요? 벌써 2000년도 다 와가는데? 뭐야 이거? 2000년도 벌써 다 와가요. 빠르네 생각보다. 아니 또? 어어 잠깐만! 어어 아니 뭐 이렇게 빨리 번져. 아니 뭐 했다고 이렇게 빨리 번져. 이거 막는 방법이 있긴 해요? 북한한테 북한한테 폭격 맞았어 이거. 네. 아니 핵 떨어뜨렸어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나 진짜 어이가 없다. 뭐야 저거 UFO야? 아 헬리콥터구나. 빨리 불이 번지는 걸 막아! 개돼지들아, 너희가 살 곳은 너희가 지켜! 막았나? 아니, 무슨 산불도 아니고. 근데 진짜 화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화기가 이 정도입니다. 와 초토화됐어. 아니 2000년도까지는 버텨보려고 했는데.
JYP 이렇게 망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JYP 이렇게 망해요? 예견한 건가? 폐허가 돼버렸네. 그런데 제가 태어난 1997년까지 일단은 네 가도록 합시다. 네, 말씀하세요. 파스 방송국 교회 방송 이렇게 많냐고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잖아요. 이거 어디서 다운받았냐고요? 여기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JYP 시티는 망했습니다. 네, JYP 시티는 더 이상 없어요. 망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다운받는 곳 없나요? 그냥 네 거기다 쳐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그냥 구글에다가 심시티 2000 다운 치면 나옵니다. 구글이 다 해결해줘요. 구글이 척척 박사님이에요. 척척 박사님. 오늘 불태운 도시는 뭐뭐인가요? 뭐뭐 불태웠더라. 되게 많이 불태운 두 군데 불태웠는데 제가 태우고 싶어서 태운 건 아니고요. 네,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야야야야 생마 야 망했다. 거하게 말아먹었다. 여러분들 도시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시장 어떻게 되나요? 무기징역이에요? 아니면 사형이에요? 이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었는데 시장만 살아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도 같이 죽어야 되나? 이거 천재지변인데 이거는. 사장 그냥 사임하고 끝이죠. 이거 천재지변이잖아요. 이거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 소방관의 대처가 미흡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이거는. 와 2000년까지 달성했습니다. 2000년까지 달성했어요. 끝났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니까요, 원래 소규모 화재로 끝날 수 있었는데, 제가 빨리 감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저거는 뭐야? 이거 못 터뜨리나? 네! 여러분들! 자! 심시티란? 1994년도 게임, 아, 93년도 게임이구나. 아, 이게 외계인 침공할 때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배준혁 씨 기억해달래요. 김재우 씨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노영진 씨도 기억해달래요, 여러분들. 김선혜 씨도, 네,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저번처럼 오후 3시까지 해주세요. 아니요. 이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재난 다 눌러보라고요? 재난 한번 눌러봅시다. 괴물. 이건가 보네, 이건가 보네. 야. Receiving commando. 야. 거미가 그냥 막 돌아다니네요. 이거 뜨면 도시 망했다고 보면 된다고요? 아, 그래요? 드라군이네? 드라군이, 네, 돌아다니고 있네요. 이거 말고, 허리케인. 뭐야, 사라졌네? 오,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허리케인 나오면은, 허리케인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되네요. 침수되네, 막. 와, 이거 무섭다, 이거. 허리케인도 장난 아니겠는데요, 피해? 이거 피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허리케인. 폭동. 폭동은 뭐야? 이런 거 기관총 갖다가 그냥 다 쏴버리면 되지 않나? 와, 불 지르네. 지네 죽으려고 불 질러요, 지금. 너네 도망갈 것도 없을 텐데. 불을 지르네. 역시 우매한 닌겐들은 어쩔 수 없군.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